네, 안녕하십니까. 송유한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방금 막 수능 감독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오늘 수능시험 친 고3 학생들 그동안 노력 많이 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2년 지나면은 본인이 곧 이제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도 2년 뒤에 좋은 성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모두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기말고사 전 마지막 주제인 이제 항일의병전쟁과 애국개몽운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게 될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전 시간에 배웠던 러일전쟁과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그것과 동일한 시간선상에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전 시간은 일본과 어떤 열강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권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모습을 봤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항을 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주제 항일의병전쟁과 애국개몽운동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게 될 건데 사실 우리나라 국권을 구하자 지금 일본의 어떤 침탈하는 일본에 맞서가지고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맞고 저게 맞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역사를 다 지나고 보니까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결과를 몰랐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 둘씩 갈라집니다. 우리는 여러 개로 갈라진 어떤 운동의 방법 중에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일본의 야만적인 침탈을 맞서서 우리도 힘으로 무력으로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의병 운동의 계열 하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저렇게 힘을 기를 동안 우리는 뭐 했냐.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계몽 운동의 계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은 항일의병운동입니다. 이 항일의병운동 같은 경우에는 의병이란 사람이 주축이 돼서 벌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규군인, 정식군인들이 아닙니다. 다 어디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라의 일이나 아니면 주변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분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용군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의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병들이 조선시대에는 여러 번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특히나 이 구한말,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1895년 을미년이었습니다. 을미년은 참 한국사에서 되게 스펙타클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에는 1895년에 갑오개혁이 잠깐 중단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 청일전쟁이 종료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됐었고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개입하고 일본이 빠지고 하는 거슬한 분위기 속에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왕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직후에 일본이 강압으로 을미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단발령이라고 하는 머리를 자르게 하는 명령이 실시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 지배층이던 유생들에게 큰 반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되는 과정 자체에 일본의 강압이 존재하고 있었고 왕을 위협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지켜보던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만히 놔두면 왕의 권위가 무너진 걸 냅두면 당연히 우리 양반 그리고 당연히 우리 조선의 전통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에서 당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우리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본 놈들을 무찌르자 이게 바로 1895년의 을미의병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죠. 물론 이 을미의병에는 유생들만 주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만 평민들도 이 의병에 가담했었는데 그게 대체로는 그 작년에 해산되었던 동학농민군의 일부가 모여가지고 또 의병운동에 가담하게 됐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전에 일본에서 해산당한 경험이 있고 일본의 어떤 폭력성을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산된 이후에 다시 뭉쳐가지고 일본의 이 을미의병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이 당시 의병의 주축은 유생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생들은 고종이 이제 그만 해산해라라고 하는 조칙을 내려주게 됨으로써 이들이 우리 왕이 해산하라니까 해산해야 되겠다고 다 해산해버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이 당시 유생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전체 국가 백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왕을 지키자 그리고 유교적인 질서를 지키자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왜 이 사람들이 해산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교 성리학의 전통 질서를 지키려고 했었고 어떤 왕과 양반 그리고 평민이라고 하는 신분제 질서를 옹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당시 이제 우리 왕의 부인인 왕비가 살해당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인들이 왕을 위협해서 머리를 자른다든지 하면서 전통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곧 자기 어떤 신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에 저항을 했던 것인데 고종이 이제 됐다 그만해라 단발령도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명하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고 명하니 신분제상에 나보다 높은 왕이 그만하라는데 어찌 신하가 돼가지고 그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볼 때도 되게 전통 질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동학 교도들은 조금 다르죠. 동학 농민군은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일어난 것이 어떤 전통 질서의 붕괴 이런 것보다는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의 국권이 뺏기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일본의 야만성에 노출된 이런 상황 자체가 싫어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왕의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항운동을 이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활빈당이라고 하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부패한 부호들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친일 세력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옛날에 동학이 하던 패전개혁의 내용 그대로를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 어떤 조직에 속한 사람에 따라가지고 을미의병에서 조금 운동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산했던 의병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 계기가 1905년입니다. 1905년은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국권 침탈이 점점 가시화되는 상황이었죠. 일본은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 이게 바로 이제 을산 늑약이라는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권 침탈이 노골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존의 유생들도 백성들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 아무리 나라가 실컷 조건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우리 나라라는 것 자체는 있어야 되는데 국권 자체가 사라질 운명에 처했으니 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백성이고 양반이고 다 들고 일어났던 게 을사의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5년입니다. 이 1905년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가지고 평민들의 가담자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돌석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신돌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 평민도 불구하고 이 어떤 나라 상황에 대해서 붕괴해서 경상도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이제 유생들도 이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지지해 줬고요. 그런 데서 볼 때 이제 평민들 어떤 활동 가담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을사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 유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병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바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유생으로서 우리 옛날에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외양일체론 같은 걸 썼던 대표적인 위정척사파 계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나라의 국권이 강탈당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 내가 의병을 익혀가지고 이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호남 일대에서 의병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계점이 있다면 여전히 이제 유생이다. 전통적인 질서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잡혀가게 된 계기가 당시 이제 관군 그러니까 왕이 보낸 관청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되니까 내가 차마 어떻게 왕이 보낸 군대하고 맞서 싸울 수 있겠냐 해서 스스로 항복하고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순국을 하게 되는데 순국하는까지의 과정을 보게 된다면은 야 정말로 조선의 선비답다 유생답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잡히는 체포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 뭔가 근대적인 사람은 아닌 확실히 좀 옛날 사람의 느낌이 나는 좀 그런 한계가 느껴지는 사람이기도 하는 게 최익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2단계인 을사의병의 단계가 되면은 이제 기존의 유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서서히 평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자 하는 분위기가 전환되는 게 을사의병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점점 더 노골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을사의병 이후에도 계속되어가지고 의병은 끊임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의병 증가와 의병의 질의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바로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었습니다. 요즘도 나라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를 단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군대의 강함과 약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대한제국은 나라의 군대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국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 국민들이 이제 의병에 많이 가담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담했냐면 기존에 대한제국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의병운동에 많이 동참하게 돼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함으로 인해가지고 의병의 어떤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의병이라고 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의기로 일어난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정규 군사 교육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기를 제대로 보급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기존에 군대 출신의 인물들이 하나 둘씩 참여하게 되면서 정식적인 어떤 군사 전술도 교육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무기도 좀 더 근대식 무기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정민연의 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로 그냥 개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말로 부대 단위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보면은 당시 의병운동 자체는 각지에서 일어났었는데 이 각지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뭉쳐야지 실질적인 화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07년에는 실제로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가담하게 되면서 야 이렇게 각자 각자 싸우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한번 우리가 통합된 부대를 만들자 해서 13도 창의군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연합군이죠. 이런 걸 만들어서 실제로 서울로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 나름대로 브랜드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본에 맞서 싸우면은 그냥 일본과 우리 아무도 모르는 전투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회, 근대적인 열강들에게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본과 싸우고 있다. 우리 지금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행패 부리고 있는 거 아니고 나라 대 나라로서 일본에 저항하는 국민적인 운동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전 단체로 인정해달라 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1907년 무렵에는 보면은 정말 이 의병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구성원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유생들 위주의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유생들도 많이 참가하지만은 이제 평민들 뭐 농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학생 노동자 등등 해가지고 군인들까지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전 국민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의병 전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미 의병부터는 규모 면에서나 이들이 싸우는 방식에서나 이제는 정말 운동이 아니라 전쟁과 다름없다라고 해서 이제 정미 의병 전쟁 혹은 항일의병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의병운동이 이제 구한 말에 가게 되면 국권피탈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점점 더 활발해지게 되고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의병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일본 입장에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일본은 당시 우리한테는 실제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일본도 조선을 근대화시켜주고 싶고 조선도 지금 빨리 문명국이 되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이럴 거면 일본하고 합치기를 원해요 라고 세계 각국에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강에서도 뭐 사실 다 알고 있겠지만은 겉으로 볼 때 별 잡음이 없으니까 그래 뭐 그렇다면은 일본 너네가 조선을 관리해서 조선을 그래 선진국으로 문명국으로 만들어 주거라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선인들의 반발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커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모양이다 하면서 이제 열강들한테 호소까지 할 지경이 됐으니 야 일본 너네 그 너는 잘 처리한 다음에 조용히 처리한 다음에 너 이렇게 시끄러 야, 너네가 이러면 조선 함부로 식민지 못 만들지. 서양 열강 내에서도 일본에 대한 좀 우려와 반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반대 운동을 빨리 제압시킬 필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당시 이제 의병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던 지역이 보통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 이제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일부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지 않는
계획에서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은 한반도 남쪽 지역을 싹 쓸어버려가지고 의병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저항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운동이 되겠는데 요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열강의 동의를 구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었냐면요. 의병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돌변에 가 이제 의병 활동을 또 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면은 조용하게 그냥 일하는 사람이 척하거나 아니면 어디 야산에 숨어 가지고 있으니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숨어서 막 여기를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당시에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의병이 어디 마을을 출몰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탐문하고 그 의병 봤냐 못 봤냐 찾아가지고 쫓아다니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마을에 의병이 보였다 하면 마을 불질러 버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두렵죠. 예전에는 호의적으로 의병 숨겨주고 의병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는 숨겨만 줘도 도와만 줘도 아니면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 마을이 습격을 당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내가 봤어 의병 저쪽으로 갔어 자기들 살려고 의병에 대해서 밀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의병들이 하나둘씩 체포되면서 의병 운동이 축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09년, 10년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국권 피탈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난 뒤에는 의병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1910년대 이제 일본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면은 국내 의병 운동은 많이 침체되게 되지만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 이 사람들 높이 살만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일본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이 몇 년이나만 늦춰질 수가 있었다라고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병운동의 한 계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뭐랄까 의병운동하고 조금 비슷한 성격을 지닌 하지만 의병과 조금 다른 그런 부류의 운동이 있는데 우린 요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 항일의거운동이라 부르겠습니다. 의병이 어떤 부대 단위의 활동을 얘기한다면 의거는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 단위의 활동을 의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거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어떤 타겟이 되게 명확합니다. 어떤 특정 목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건 이제 보통 어떤 사건 같은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905년에 있었던 을산 의격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의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이제 을산 의격에 사인을 했었던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을사오적을 제거하자라고 해서 일어났던 나철이나 오기호 같은 사람이 주도했던 오적 암살단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기에 당시 이제 을사오적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완용에 대한 테러 활동도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각지에 여기저기 이민을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국이든 멕시코든 해외를 이민 가가지고 특히나 하와이 같은 데 많이 갔었죠. 그렇게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라도 새 삶을 좀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미국인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스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븐스가 1904년 우리나라에 외교 고문으로 왔다가 이후에 자기 나라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 조선이 왜 식민지가 되어야 되냐면 하는 정당화하는 연설들을 여기서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이 스티븐스의 연설을 듣게 된 겁니다. 듣게 되니까 분노해가지고 이 스티븐스에 대한 암살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장인환, 전명훈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시 스티븐스를 암살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안중근 선생님 빼먹을 수가 없겠죠.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일본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해가지고 어떤 항일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거 활동들 역시나 어떤 우리나라가 일본의 어떤 식민지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나라 국권 식탈을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운동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대체로 일본의 어떤 침탈에 맞서가지고 힘이면 힘으로 맞서자 하는 운동의 성격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힘이면 힘인 성격은 아닙니다. 뭔가 저들이 힘을 저렇게 키워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우리도 저들이 힘을 기른 것처럼 일단 힘부터 좀 기르자.
당장에 싸우다가 다 죽으면 나중에 누가 저항할 거냐?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자 하는 생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애국계몽운동은 사실 기존의 어떤 의병운동하고는 조금 대척점에 있던 운동이었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은 말 그대로 계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서양 열강보다 힘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힘을 길러가지고 저들한테 장기적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주로 출신이 그 이전 어떤 개화파 관료들이나 혹은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가지고 어떤 근대적인 지식, 사상들을 전파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의 개선이나 그 다음에 근대적인 어떤 문물 도입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켜서 저들하고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의병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되게 무식하고 멍청한 놈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의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힘이 지금 얼마나 약한지도 모르고 칼 들고 창 들고 저들은 대항하려고 하니까 되게 잽도 안 돼 보이는 거죠. 반대로 의병운동을 하는 사람들 볼 때는 저 애국계몽운동 하는 사람들이 되게 비겁해 보이죠. 당장 나라가 망할 처지 있는데 저런 무슨 계몽이니 교육이니 산업이니 하면서 당장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두 세력은 대척점을 달려왔고 서로가 서로 되게 좀 이렇게 견제해 왔는데 물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 어떤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배경 차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의병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기존 유생들, 과거의 양반들이 많이 가담을 했었고요. 나중 간 평민도 가담합니다만요. 그리고 애국계몽운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런 개화파 관료들 혹은 지식인들이 많이 참가하게 되면서 구성원들 차이에서 이런 운동의 차이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국계몽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우리 그 이전에 얘기했던 독립협회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 대한 교육활동 혹은 산업진흥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인 국력신장을 위한 각종 주장을 많이 해왔었고 이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도 많은 애국계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해산당하게 되고 사실 애국계몽운동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게 됐습니다만 1904년 5년 무렵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 침탈을 노골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애국계몽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끄는 단체가 바로 1904년의 보안회라는 단체인데 이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쓰지 않는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해 주겠다 우리가 비옥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경제 침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일본의 경제 침탈을 막고 나선 단체가 보안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1904년 2월 달에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군용지 같은 것을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확대 해석하면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강탈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보안회가 나서가지고 그건 안 돼. 왕도 지금 함부로 참아하지 못하는 황제도 참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얘기를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대신 해주게 됩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미움을 받아가지고 눈치를 받아가지고 이 보안회는 해산당하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보안에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된 단체가 좀 더 독립협회 좀 뒤를 이었다 볼 수 있는, 좀 더 정통 독립협회 뒤를 이었다 볼 수 있는 단체가 헌정연구회라는 단체입니다. 헌정연구회는 헌정을 연구하자는 건데 헌법정치, 입헌정치를 연구하자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독립협회 못했던 그 입헌정치, 지금이라도 해야지 우리나라 국권을 되찾고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던 단체가 헌정연구회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고 이렇게 돼서 대한제국이 부강해지는 걸 당연히 일본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일본의 탄압에 의해 가지고 해산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적인 측면에 계몽운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졌습니다. 일본이 어떤 운동인데 정치 얘기만 들어가면 다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정연구회가 탄압된 이후에도 계몽운동을 좀 이어나가야 된다는 사람이 새로 만든 단체가 대한자강회였습니다. 대한자강회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자강, 스스로 강해지자, 스스로 힘을 기르자는 단체인데 다만 여기에는 이름에서부터 이제 정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기르긴 기르는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살짝 빼고 교육이나 산업진흥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단체가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정치개혁에는 관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관심 많습니다만 일본이 탄압을 하니까 정치개혁하면 탄압하니까
이 정책을 살짝 뒤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한 계몽이나 아니면 학교의 설립이나 산업진흥이나 이런 걸 주장하게 되는데 이 단체도 결국에는 일본에서 탄압되어서 해산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1907년에 우리 고종 황제가 퇴위당하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할 때 이 군대가 해산된 시기에 이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가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야 너 딱 걸렸다 나와 일로 나와 해가지고 해산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자강회 역시도 탄압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계몽운동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 등장한 좀 요상한 단체가 대한협회라는 단체인데 이 대한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봐서 여러분이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한축구협회, 대한건축협회, 뭐 대한교육협회 하면은 아 여기는 축구를 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뭐 건축을 하는 곳이구나, 교육을 연관해 알길 수 있는데 대한협회나 이름만 가지고는 되게 추상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도 일본이 탄압을 하니까 이제는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대한협회 이런 식으로 되게 추상적 이름 만들어놨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용면에서도 이제는 목적이 많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이 대한협회를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실제로 대한협회는 좀 친일적 성향이 강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계몽을 통해서 애국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그냥 계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교육이나 하자 산업이나 진행하지 않는 어중이 떠중이들만 남은 단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 분위기 지금 의병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서서히 1907년 8년 가게 되면은 원동력을 잃기 시작을 하고 애국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1907년 8년 가게 되면은 서서히 그 원동력이 사라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의병운동은 애국계몽운동을 애국계몽운동은 의병운동을 서로가 되게 멍청한 방법이라고 무시를 하는데 이제는 뭐가 됐든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의병이든 계몽운동이든 가능하다면 다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등장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요, 1907년에 비밀결사, 그러니까 겉으로 안 드러나게 등장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등장할 때 이미 우리나라 국권의 많은 부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국권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것까지 염두해야 된다 하는 단체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참가했던 사람이 안창호라든지 양기탁 뭐 이런 사람이 참가해가지고 신민회를 이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계획은 이제 우리나라를 공화정 국가로 새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제국도 이제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새로운 나라, 뭔가 우리도 서양처럼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걸 염두해야 된다. 신국가 건설까지 염두를 했기 때문에 단체 이름이 신민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단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출발은 애국계몽운동단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학교에서는 교육진흥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산업진흥을 위해 가지고 자기 회사라든지 아니면 태극서관 같은 서점 운영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단체 운영 자체도 힘들고 일본의 탄압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무력투쟁도 어떤 의병운동의 방법도 분명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 벌고 교육시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의병투쟁, 장기적인 어떤 의병투쟁을 위한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에까지 힘을 쓰게 되는 게 신민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은 태극서관이나 아니면 자기회사 같은 돈 번 회사를 통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면은 그걸로 여기저기 오산학교나 대상학교 같은 신민회가 투자하는 그런 학교들을 운영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고 더 멀리는 해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그 기지 건설하고 거기서 인재를 양성하는 돈 써가지고 장기적인 일본과의 투쟁을 준비하는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왜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그 일가가 있죠. 대표적인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문으로 손꼽히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모두 투자한 그런 일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 남만주 일대 혹은 서관도로 불리는 삼원보라고 한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국권피탈이 눈앞에까지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는 애국계몽과 의병투쟁이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신민회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 하이브리드 단체가 출범하게 되고 이 단체에 의해 가지고 그 뒤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하더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민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이후에 배고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식민회를 탄압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내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린 데 성공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직원들이 국내에 남아있고 그리고 수많은 식민회 간부들은 해외에 이미 이주해가지고 해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망명해가지고 해외에서 어떤 무장독립 혹은 외교독립을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 뒤에 3단에서 배웠던 어떤 해외 1910년대 20년 독립운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여기서 바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회를 비롯한 당시 이제 애국개몽운동의 대표적인 양상들을 보자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교육과 그 다음에 언론활동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건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많은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무려 2천여 개에 이르는 학교들이 세워져가지고 근대식 교육을 하고 이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무단통치 이후에 강제로 해산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절차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당시에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언론은 말 그대로 신문이죠. 신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소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근대적인 것이다 하는 근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언론들 중에서 많은 이제 언론들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그 당시 근대적인 다섯 개 언론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한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언론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근대 언론사 중에서도 꽤 오랫동안 그리고 꽤 파급력 있게 활동을 했던 언론사였습니다.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언론의 창립자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영국과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영국인이 신문사의 대표인 이 신문사를 함부로 탄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동동 대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조선인이었던 양기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양기탁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신민의 간부로 된 사람이 양기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매일신보는 또 신민의 접점 있는 그런 단체로서 우리나라의 애국개몽운동을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의병운동에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개몽운동이 의병운동을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만큼은 의병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도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민회라는 단체 자체가 본인들이 애국개몽운동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의병운동도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병운동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다루는 뭔가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운동의 통합된 형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였죠. 대한매일신보는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권 피탈이 노골화되어가는 1907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져있는 거액의 빚 나라의 빚, 그걸 이제 국채라고 합니다. 이 국채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내정을 함부로 간섭한다 생각을 하고 일본에다가 이 빚을 갚아주자, 채무를 갚아주자라고 하는 국채 보상 운동을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해가지고 돕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국채 보상 운동은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열정과 성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당연히 일본의 어떤 탄압이 해가지고 저지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평가할 때 이 애국개몽운동은 분명히 한계도 존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이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상이 당시 서구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강타했던 사상, 이 당시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19세기에 있었던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생물들이 자연 선택에 따라가지고 살아남듯이 사회도 어떤 사회는 발전한 사회고 어떤 사회는 발전되지 못한 사회인 것이 자연 선택에 따른 결과다. 사회 역시나 적절한 자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도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회가 약한 사회를 잡아먹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당시 유행한 사상에서부터 기반한 것이 애국개몽운동입니다. 당시 사회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서양 열강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일 때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개척하는 데에 쓰였던 사상이었는데요. 너네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너네 나라가 그만큼 진화가 덜 됐고 너네 나라가 자연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더 잘 적응한
결과적으로 규모가 더 크니까 더 잘 적응했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서양 열강이 혹은 일본이 너네를 발전시켜주겠다, 문명화시켜주겠다 라는 논리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마찬가지로 식민지들에서도 사회 진화론을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애국개몽운동인데 식민지 사람 입장에서 볼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는 논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힘을 기른다. 힘을 길러가지고 저들만큼 부강해지게 되면은 우리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들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자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런 논리로 파생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논리에 기반해가지고 이런 애국개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고 증명해 보이려고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회진화론의 결국 한계가 아무리 힘을 기르려고 해도 일본이나 열강의 방해에 의해가지고 우리나라 힘을 기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개몽운동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강함을 증명해가지고 식민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지 했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강하다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약소국이 맞네? 맞으니까 우리는 식민지가 되는 게 맞네? 라고 하는 결과로 귀결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는 애국운동을 하다가 원래는 뭔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친일파로 변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볼 때 애국개몽운동은 사상적인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수준의 근대화를 깨하려고 했었고 각종 인권이라든지 각종 어떤 근대의식들을 보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애국개몽운동이 분명히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강조해야 될 것은 이런 애국개몽운동, 의병운동 둘 다 장점이 있고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한계점들이 마지막에 식민이라는 단체를 통해가지고 융합되게 되었고 이렇게 장단점이 융합된 식민화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고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우리와 일본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것이 아니라 식민을 통해가지고 미약하지만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계속 독립운동이 지속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되었던 10년대에도 20년대에도 30, 40년대에도 우리나라를 독립해야 된다는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당시 항일의병전쟁과 애국개몽운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와 무슨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느냐 하는 걸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전에 시험범위를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복습 잘 하시길 바라고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하시면서 이 당시 상황이나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고민해보고 공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좀 진지한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